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한농 화성입니다. 지금 전고체 애들이 조금 약하긴 합니다.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전기차 애들이 조금 약하긴 하죠.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한농 화성을 어떻게 했다, 접근했다, 올라갔다, 뭐 절반 매도했다, 눌릴 때 다시 매수했다, 올라갈 때 절반 매도했다, 눌릴 때 어떻게 된다, 여기 라인을 이탈하면은 나머지 물량도 정리해서 현금 확보해 놓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양봉 두 개로 인해서 여기 22,00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였던 구간 어디였죠? 여기 라인까지는, 아이고,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이렇게 되어 있었나? 뭐 어찌됐든 간에 여기 라인까지는 끌고 가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5,000원 정도를 일단은 최종적인 목표로 삼았는데, 얘가 일단은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단기적으로 뭐가 보이죠? 쌍봉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 저점 라인을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얘는 쌍봉으로 무너질 수 있고 반등 나올 때 여기가 저항 구간이 될수 있다. 물론 여기서 지켜주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음봉으로 이탈하는 이 캔들을 보고 대응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갖고 있는 물량은 그대로 유지하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22,000원을 돌파할 때까지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윗구간, 아랫구간, 양쪽에다가 다 대응을 걸어놓고 여러분들은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 어차피 우리가 처음으로 접근했던 라인은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한다라고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점 참고하시고요. 천천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고체라든지 2차전지 애들이 전반적으로 다 조금 밀려 내려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레몬도 마찬가지고, 이수도 마찬가지고, KBG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나마 지금 이수랑 한농 화성이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수 같은 경우도 오늘 일단 21선을 조금 이탈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얘도 결국은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긴 하겠죠? 뭐 어찌됐든 간에 한농 화성은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아직도 입장을 안 해놓으셨다? 이거 여러분들 매일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입장해 놓으세요. 댓글에, 영상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입장 가능하고요. 한번 입장해 놓으면 여러분 1년이든 2년이든 여러분이 원할 때까지 뭐할수 있습니까?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가시고, 저희는요, 다른 데들처럼 막 200개, 300개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질적으로 여러분들이랑 승부합니다.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시장을 움직이는 그 안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만 알려드린다는 얘기죠. 정말로 2, 300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시장에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뉴스일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거든요. 저희 허브경제TV는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딱딱 정해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에서 나오는 이 뉴스들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 하루, 그 다음에 뭐 내일도 마찬가지겠고, 한달 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